안녕하세요. 블루사이드에서 게임 엔진 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김성균입니다. 블루사이드에서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PC 온라인 게임인 킹덤 오브 파이어 2의 플레이 영상과 홍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PC 사양이 고사양일 것이라는 의견과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킹덤 오브 파이어 2는 지포스 8600급 이상의 그래픽카드에서는 무난한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으며 블루사이드의 목표는 지포스 7600급의 그래픽 카드 환경에서도 무난한 플레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목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팬 여러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7600 그래픽카드 환경에서 킹덤 더 파이어 2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식으로 서비스가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플레이 모습이 7600 그래픽 카드 환경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킹덤 오브 파이어 2입니다. 킹덤 오브 파이어 2의 1차 CBT 때 선보인 전투 스팟인 그린데일에서 전투하는 모습인데요. 매우 많은 유닛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처리할 데이터가 상당합니다. 그럼 잠시 플레이 장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카메라를 가리기 때문에 현재 듀얼 모니터로 세팅이 되어 있고 지금 이 TV 화면은 옆에 플레이어의 모니터 화면과 같습니다. 저사양 7600 그래픽카드의 최적화 목표는 상위 그래픽카드 환경보다는 그래픽품들에서 다소 떨어지겠지만 플레이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게끔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종 완성 버전은 아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수의 유닛이 나와도 괜찮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플레이 PC의 사양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C는 인텔 코어 2듀오 E8400 모델이고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7600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모리는 2기가 그리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XP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PC도 잘 나갈 때가 있었지만 요즘 서비스되는 좋은 그래픽의 3D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에는 많이 버거운 사양인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7600 그래픽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직접 그래픽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킹덤 오브 파이어 2를 7600 그래픽카드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